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금호석유 되겠고요. 코드번호 011780 되겠습니다. 오늘 6월 3일 오후 5시 17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0.21% 23만 6천원 선 기록하고 있네요. 일단 뭐 금호석유 좋은 모습 보이긴 하는데요. 이거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불안해가지고 뭐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래도 최대한 냉정을 찾고 말씀 좀 드려볼게요. 금호석유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사실 꽤 오랜 시간 기타 법인은 순매수가 일어나고 있고요. 아, 연기금이 진짜 너무 얄미워요. 연기금 사모펀드 너무, 연기금 진짜 너무 싫어. 자, 외인들은 꾸준히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어요. 하루 걸러 이렇게 해주고 있고, 금투도 어느 정도 좀 들어와주고는 있거든요. 이제부터 슬슬 좀 모아가는 작업을 하는 건지, 그래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윗매물대도 조금씩 녹여주면서 조금 가볍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25만원이든 22만 5천원이든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30만원 선이면 이게 고점일까요? 30만원도 박앤 세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초박앤 세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2분기도 실적이 터질 거라는 회사가 아직까지 주가에 펌핑을 못 받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그 공매도 밖에 답이 없는데, 자, 화학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나오곤 있지만, 자, 기사 이거 한번 보시면요. 실적 발표 이후 하락반전한 화학주들이 피크아웃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거, 이거 며칠, 한 1, 2주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석유화학주에 대한, 그럼 2분기 실적이 완전 망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미 실적 자체가 터져 있는 상태인데 뭘 이걸 피크아웃 같은 소리를 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금호석유 퍼가 4 수준입니다. 4. 근데 무슨 피크아웃입니까? 지금 이미 그래요. 요번 연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합쳐서 영업이익이 2조가 안 된다고 칩시다. 그래도 저평가라니까요. 그래도 저평가예요. 뭐 여기 LG화학 이야기 나오는데 조정 구간의 투자자들의, 근데 왜 공매도 이야기를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공매도 이야기는 왜 안 하는 거죠? 공매도 이야기를 해야 어느 정도 좀 그게 있을 텐데, 그러면서 공매도 이야기는 전혀 안 해요. 자, 1분기 매출 터졌고요. 2분기에도 역대급 매출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금호석유입니다. 뭐 저만 그런 이야기 하나요? 지금 39만원 매수라고 하는데, 아니요, 50만원까지도 갈 수 있고 60만원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 금호석유라고 하는 마인드는,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견조하게 가져가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뭐 경영권 분쟁도 이제 없고, 그리고 오래된 회장도 사임을 하고요. 배당금 잘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금호석유 앞으로 꾸준히 좀 살펴볼 거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뭐가 있죠?
정말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매일매일 소장님이 무료로 추천하는 종목들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기 주식 강의 자료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것들 보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색해 보실 만한 거는 차트 검색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윤석열 검색해 보셔서 원하시는 정보 이런 것들 뭐 무상증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검색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주식에 도움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